안녕하세요. 서울사람 TV입니다. 아마 서울사람이라면 광장시장을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요. 이곳 한가운데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핫한 루프탑 와인바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종로 4가와 청계천 사이에 있는 서울의 오래된 전통시장이자 외국인들도 많이 찾기도 하는 관광명소인 광장시장. 이곳에서는 온갖 물건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정겨운 시장 분위기 한가운데서 빈대떡과 김밥, 떡볶이, 순대, 육회 등 맛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목자골목에 있는 많은 가게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박간의 빈대떡입니다. 전통 먹거리인 빈대떡을 현대적인 콘텐츠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브랜드죠. 빈대떡 HMR을 홈쇼핑이나 마켓컬리, 코스트코에서 팔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의도 더 현대서울에 입점할 정도로 빠른 변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 한가운데 눈에 띄는 간판 보이시죠? 바로 이곳이 제가 오늘 가려는 곳입니다. 광장시장 한가운데 기존 전통시장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형태의 365일 마켓과 루프탑 와인바가 오픈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365일장은 그로서리 스토어인데요. 신선 가공식품이나 와인, 브랜딩 상품 등을 팔고 있습니다. 다양한 간식과 치즈, 햄 등 와인과 어울리는 제품이 많더라고요. 특히 광장시장에 생긴 1905년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프랑스의 1905 와인이 보여서 저도 한 병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에서도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자개가 수놓인 와인 오프너도 하나 샀습니다. 스토어 안쪽에는 365 키친이라는 작은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파타이 순대나 김치 꽃가루네 같은 재밌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해바인들 좀 저렴하게 그로서리 이런 식품들도 가져와서 같이 먹어도 되고 옆에서 산 와인과 치즈를 여기서 바로 드셔도 되고요. 광장시장에 위치한 365일장 그로서리 스토어고요. 저희가 여기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라든지 로컬의 제품들 그리고 그 외에 와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식품군 이런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은 여기 365일장이랑은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른 사실 광장시장이 아케이드로 쌓여있어서 2, 3, 4층 올라가면 어떤 분위기일지 또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4층 올라가면 왁자지껄한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노을이 지는 샤키테리 앤 피자바 와인과 함께 샤키테리와 피자 다 수제로 직접 만들거든요. 그리고 365 마켓 바로 옆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면 광장시장에 이런 곳이 다 있어? 할 정도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 여기 화장실? 네 여기서 앉았다고요. 바로 건물 4층에 있는 히든아워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숨겨진 시간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석양이 질 타임이라서 오 광장시장에 이런 공간이 1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양한 와인과 함께 사키테리, 피자, 사이드 메뉴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오 여기는 뭔가 숨겨진 바인데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내려가면 계단이 있고 히든아워의 숨겨진 장소 히든 룸이 있습니다. 음악이 들리네요. 오 여기는 블루야. 대박.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푸른 바닷속 같은 분위기가 마치 다른 시공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생일 파티나 저녁 모임하기 딱 좋은 장소 같네요. 모닝 같은데 가면 이런데 식당 있잖아. 아 있죠. 테라스로 나가면 광장시장을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데요. 정말 쉽게 보지 못하는 장면이죠. 여기가 광장시장이구나.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청계천 쪽이고 이렇게 지붕이 항상 다니던 먹자골목은 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저쪽이 종로 4가 삼성타워가 보이네요. 아케이드 위에서 바라보는 시장. 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뷰는 없죠. 저 남산타워 이쪽에 있는데 올라가면 기가 막혀.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루프탑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해가 방콕이야 지금. 이야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음악과 함께 즐기는 피자와 와인 어쩔 어쩔 이게 서울이라고? 야 남산타워 봐. 와 대박. 아 이거 또 누가 심었니 이거는. 이야 이건 이제 여기 레드가 서울의 멋지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도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라도 가득한 날이면 진짜 대박이겠죠? 광장시장만의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숨겨진 공간 히든아워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울사람TV였습니다.